이번 시간에는 현재 서울의 다리와 조선시대 한양의 나루토와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현대 도시 서울의 다리가 과연 조선시대 나루와 연관이 있는지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이제 경조오부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한양을 그린 겁니다. 한양을 그린 경조오부도인데요. 요 아래쪽에 보면 한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직선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한강과 직선이 만나는 이 지점들이 나루를 건너는 길들이 되는데요. 그 근처에 포나 진 같은 나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동쪽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제일 동쪽에 두모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두모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두묵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의 옥수역 근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중랑천이고 여기가 한강이니까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고 두모포가 한성부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가 되죠. 서쪽에 있는 나루터를 서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동쪽이라서 두모포에 세운 다리가 동호대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모포 옆에 보면 한강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강진은 이제 넓게 봐서 지금은 다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한강진을 여기를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진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한남역 근처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세워진 다리가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동쪽이 이제 동호대교고 서쪽에 보면 서빙고 나루가 있습니다. 서빙고라는 것은 빙고, 얼음을 관리하던 창고라는 뜻이고요. 서쪽에 있는 빙고라고 해서 서빙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현재 반포대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빙고의 서쪽에 보시면 동작진이라는 나루가 보입니다. 동작진은 지금 동양역, 지하철 동양역도 이 이름에서 나왔고요. 이 동작진 근방에 생긴 다리가 동작대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서쪽에 보시면 노량진 행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량진이 여기란 이야기인데, 노량진에 세워진 다리가 한강대교라고 보여집니다. 한강대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강대교 서쪽에 보시면 여기 하천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하천이 저기 무학재부터 해서 이렇게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만초천이에요. 만초천인데, 만초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이 지점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원효대교예요. 그게 옆에 용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용산 용호 용산강이라고 부르는 지점은 이 바로 만초천과 한강이 만나는 이 지점으로 보면 되고요. 그 용산의 서쪽에 보면 마포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마포에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여의도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마포대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방에 이제 마포대교가 있고요. 과거에는 마포대교를 서울대교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 다음에 마포의 서쪽에 보면 서강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강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밤섬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서강에 세워진 다리가 서강 근처에 세워진 다리가 서강대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밤섬 옆을 이제 서강대교가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서쪽에 있는 나루가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인데 여기 양화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다리점이 양화대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일치는 하지 않지만 명칭에서 따왔던 아니면 그 나루터에 세웠던 한강의 다리와 조선시대 나루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현대도시 서울과 과거의 한양이 전혀 다른 도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명이나 위치를 통해서 한강 다리와 나루토가 연관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